사람은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합법이다! 합법이다!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은 역사를 바꿀 그런 지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판결은 여론이 자연 법칙을 이기고 정치가 생명과학을 이긴 것이다. 그러나 법이 바뀐다고 해서 낙태하면 아기가 죽는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7년 만에 바뀐 결정. 낙태죄, 헌법 불합치. 이들은 왜 이토록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인가. 1953년 대한민국은 형법 제269조, 270조 낙태죄를 규정, 임신 중절 수술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후 1973년 모자보건법 제정 후 일부 예외적인 상황만 임신 중절이 허용되었는데요. 그로부터 66년 동안 낙태죄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을 했던 이유는 바로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대립 때문이었습니다. 낙태죄가 헌재 심판대에 올라간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9년 부산의 한 조산사가 임신 6주의 태아를 낙태시술한 혐의로 기소,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2012년 헌법재판소는 4대 4로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 낙태법으로 기소된 한 산부인과 의사에 의해 낙태법이 헌법소원 심판대 위에 다시 올라와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2019년 4월 11일 재판관들은 헌법재판소에 다시 모였습니다. 9명의 재판관 중 헌법 불합치 4명, 단순 위헌 3명, 합헌 2명으로 최종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7년 만에 확 바뀐 결정. 낙태죄 헌법 불합치. 반인륜적인 이야기고 또한 태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 가장 약한 태아를 짓밟아도 된다는 마치 세포처럼 물질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지속해서 제기되었던 모자보건법 개정에 대한 그 어떠한 논의 없이 남성 책임법에 대한 그 어떠한 노력 없이 낙태법만 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은 심히 유감이다. 66년간 교계를 뒤흔들었던 난제,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딛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때, 낙태죄, 헌법 불합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특집 좌담, 낙태죄, 헌법 불합치,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봉규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교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오늘 특집 좌담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먼저 나와 계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신대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강의하셨죠. 박충구 목사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강남대 기독교 윤리학 교수입니다. 백수영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고려대학교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성상생명윤리연구소 부소장 겸 연세대 법학연구원 교수 네, 엄주희 교수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논의와 이렇게 고민들이 도출되기 위해서 특별히 목사, 교수, 의사, 법학자 이렇게 네 분을 각정해서 모셨습니다. 좀 심도 있는 얘기가 오늘 오고 가길 바라고요. 한 분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첨언할 것들이 있거나 반론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개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한 의견을 각자 한 분씩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백수용 교수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일단은 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시민사회가 점점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사람들의 범주를 포함을 계속 시키는 방식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제 태아의 생명권을 유지해왔던 그 많은 시민사회 논의들이 이 엄마를 모체 내지는 모태, 태라는 어떤 재생산 수단으로 여겨져 왔던 부분을 넘어서 하나의 결정 주체로서 그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홍순철 교수님 얘기해 주시죠. 이번에 사회경제적으로 임신 22주 이내에서 낙태 관련 처벌 조항에 대한 합헌 불일치 판결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이 낙태를 앞으로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 집중적으로 얘기하지 못했던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동시에 존재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서는 사실은 물론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항상 충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충돌하는 건 아니고요. 태아의 생명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제 성숙한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충구 교수님 이어서 발언해 주시죠. 저는 이번 그 헌재의 헌법 불합치 판결은 이중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기존의 법체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규범,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남성 중심적 시각에 의해서 전승돼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규범 체계에 대해서 편안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남성 중심적인 가치 규범 전통 법들 이것에 대해서 많이 불편을 느끼셨던 분들은 환영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시적인 관점이 하나 필요하고 이제 좀 협의의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 의무가 있거든요. 그것은 모든 생명을 지켜줘야 한다고 하는 의무인데 그 의무를 태아까지 연장해서 태아 중심의 보호 원칙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아 중심의 보호 원칙은 있는데 모체, 그러니까 임모의 권리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자유권이라든지 결정권 같은 것은 상당 부분 무시된 점이 많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수정하기를 요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엄지 교수님도 이어서 발언해 주시죠. 네, 저는 헌법학자로서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에 관해서 사실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고 이것을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결정문을 보고서 자의적으로 해석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 드릴 말씀은 많은데 이제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또 이 자리에서 뭐 이걸 판결에 대해서 분석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점만 우선적으로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면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봤을 때 이것이 여성의 몸이 여성 본인의 몸이라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자유롭게 허용되는 자유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안 되고 이 낙태죄에 관련된 이 조항에 대해서 국회가 다시 검토해서 개정을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것이다. 이제 거기까지만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내년도 12월 말까지 개정 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개정이 되지 않으면 지금 그 낙태죄 관련 조항 자체가 무효화가 됩니다. 그래서 개정 시한 내에 우리가 이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그리고 여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생명이라는 것이 또 보호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가치들이 지켜질 수 있는 법을 예, 헌법에서 국회가 할 수 있도록 그 공을 넘긴 것이다. 여기까지 네.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저희가 뭐 낙태죄 찬반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는 것은 어쩌면 무의미할지도 모르고요. 기독교와 뭐 여성의 대립구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런 공공의 논제에 대해서 교회가 함께 숨 쉴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대립되는 가치가 있습니다. 타의 생명권과 그리고 여성의 자기결정권. 근데 어떤 것들이 상위의 가치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판단하기보다는 오늘은 이 둘의 가치가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백성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둘의 가치가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요? 사실 공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 낙태가 죄라는 지점으로 이제 갈등 상황이 이제 유발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모체,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이 임신이라는 경험은 이제 저도 유경험자입니다만 굉장히 감격적이고 이제 놀라운 경험들인데요. 이게 이제 그 둘의 공존이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로운 결정권이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경우에 아까 우리 엄 교수님도 얘기해 주신 낙태를 자유롭게 할 권리인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출산을 할지 이 임신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할지 아니면 중단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지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 이제 엄마 여성에게 이제 부여한다라는 의미로 본다면 저는 이게 일종의 하나의 모럴 딜레마 도덕적 딜레마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생명 대 생명의 충돌. 이거 생명 대 선택, 뭐 생명권 대 자유권 이렇게 가기보다는 생명권 대 생명권. 그래서 우선적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두 생명을 살리면 제일 좋은 상황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그 최소한의 생명을 덜 다치게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진행할 것인가 네.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도덕적 딜레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이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이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백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법은 이런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태아 생명권을 존중한다고 하는 원칙 하나만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 결과 이제 특정한 그 모자보건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외적 상황이 아니면 여성이 인공유산을 하려고 할 때는 불법자가 되고 불법 시술의 구조를 택해야 되고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불법 시술의 결과로 한 해에 약 한 7만 명의 여성들이 죽고 있습니다. 몸이 상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부작용들이 있다고 하는 사례는 독일의 보고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보고에도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가 계속 낙태 문제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어떤 그 요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 가운데서 특히 여성들이 약 75%가 현존하는 낙태를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법은 타당하지 않다. 또 현실적이지도 않고 실효성도 없다. 왜냐하면 낙태 문제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형을 받은 의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은 있지만 여성을 향해서 억압하는 기제로서 작동하는 법의 어떤 실효성을 의문하게 된 것이고 네. 헌재는 그것을 인정하고 현실을 담아서 좀 수정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이후 헌재 판결 이후에 일부 국회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을 보고 상당히 놀람을 금할 수 없었는데요. 법 개정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럼 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네, 아니, 예, 참고로 해서 네.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많은 분들이 임신 상황, 태아의 상황에 대한 전문 지식이 참 부족하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3차원 입체 초음파로 아기의 상황을 관찰이 가능할 수 있는 정도로 현재 의료기술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생명인가, 언제부터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는가, 언제부터 생존 가능한가 이런 것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임신 23주부터는 사실은 의학적인 도움으로
전 세계적인 선진국들에서는 태아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라고 이미 산부인과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 국회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을 보면은 산모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그때도 임신 22주 이후에도 유산을 할 수 있는 그걸 입법을 하고자 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요. 아, 이제 살인까지도 이거를 유산, 낙태의 범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언제부터가 또 생명인가, 언제부터가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사실은 외형적인 해부학적인 모습이 현재 성인의 모습과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기관 형성기라는 시기가 지난 임신 10주부터는 사실은 팔다리, 손가락, 발가락, 심장, 안면, 얼굴 모습이 다 똑같습니다. 임신 4주, 3일 정도면 아기 심장박동이 이미 뛰고 우리가 생명으로서 사실은 존중받아야 될 대상인데 많은 분들이 뱃속의 아기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아니면 교육이 부족한 상황이구나라고 네. 그걸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 아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기의 생명에 대한 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 그 아이의 생명에 대한 권리 네.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의 권리를 어떻게 의사회는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첨예하게 좀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뭐 주수 부분이긴 하겠죠. 먼저 성경에서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혹시 백수영 교수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떤 의학적인 것보다도 신학적으로는 그 뭐 컨셉션, 즉 그 수정 그 순간부터를 사실 생명으로 고백하는 전통이 계속 오래됐었고요. 그다음에 성경 안에 볼 경우 이제 예레미야가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너가 그 태에 있기도 전부터 내가 너를 계획했다. 뭐 이런 그 말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독교 신학 안에서는 그러니까 미리 다 예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생명이 태어나기로 이미 결정되었다는 신앙 고백이 굉장히 지배적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어떤 신학 기반 안에서는 지금의 이 낙태죄 폐지에 대한 부분을 이 신학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전통적 근거는 저는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학이 그래 왔었지만 그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 변하지 않는 계시의 내용은 붙잡되 사실은 이제 상황에 맞춰서 계속 그 언어들을 재해석해 왔던 네, 해석이 변해왔거든요. 예, 그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네. 신학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사회와 더불어서 교회가 좀 공존하기 위해서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그 좀 성경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사실은 지금 백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일종의 신앙 고백적인 고백입니다. 그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산모, 임모와 태아 사이에 사회적 갈등이 있는 상황을 전제한 텍스트는 거의 없어요. 네. 다만 출애굽기서 22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의 배를 발로 차서 낙태했거든. 그것은 금전적으로 변상을 해라. 그러나 만약 그러한 싸움의 결과로 사람의 생명을 손상했을 때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이런 사실은 뭐 전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지만 성서 속에서도 태아의 어떤 지위, 인간으로서의 지위와 이미 출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위는 다소 다르게 평가하고 있어요. 네. 하나는 돈으로 변상할 대상으로 본다면 하나는 생명으로 되갚아야 할 중차대한 존재라고 보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지만 저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낙태의 정당화를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사기에 보면요. 삼손의 어머니가 임신하기 전에 천사가 어머니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너는 이제 임신해서 임신을 하게 될 텐데 지금부터 임신 전부터 알코올이라든가 그 당시에는 알코올이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았죠. 퍼머넌티드 풋 그러니까는 우리 포도주나 기타 독한 물질들을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까 성경적으로 전통적인 그 생명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되느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수정한 순간부터는 생명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된 순간부터는 생명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어쨌든 뭐 사회법상에서도 이걸 어떻게 규정할까? 뭐 주수 논란이 참 많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헌법에서는 사실 태아의 생명권은 당연히 생명권이 있다. 그리고 태아가 생명권의 주체라는 거는 몇 차례 계속 확인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이걸 실제의 실정법으로 다룰 때에는 이 태아를 보호하는 정도와 그리고 이게 이미 살아서 생존하는 사람과 보호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적당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럼? 그래서 태아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뭐 성경의 예도 들어주셨는데 네. 사실 사산되었다, 만약에 그렇게 된데 그 사산이 이제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됐으면은 그걸 손해배상을 해주게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 법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에 대한 그런 치매 부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도 해주고요. 그리고 살아서 생존했을 경우에는 그 태아가 직접 본인의 생명 치매에 대해서 생명과 그러니까 물론 살아서 생존했으니까 생명 치매는 아니고 건강에 물론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우리 법에서 제도화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태아가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하냐? 이제 이거는 부모가 대신해서 청구를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엇이냐면은 우리 법에서도 이미 이건 우리 법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 다른 법도 마찬가지죠. 태아는 이미 생명인데 그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호를 사실 이 현대사회 법제도에서는 모든 침해가 있으면 어떤 침해, 어떤 위해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금전배상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침해에 대해서 결국은 돈으로 물어내게 돼 있는 것이죠. 그 침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게 돼 있는 그 정도의 차이지 사실은 다 모든 법제도에 사실 보호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느 정도의 태아까지 보호되어야 되냐. 그거는 사실 뭐 어떤 법에서도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실 사회적 합의, 협의, 공론화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또 모여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뭐 바람직할까요? 교회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건 없고 제가 볼 때는 사견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보다. 그러나 제가 살펴본 자료들에 의하면 이게 그 1980년도에 나온 독일 교회의 입장. 여기서 이제 슈방우샤프트 그 아프레쿵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임신 상태를 중단시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1972년부터 1980년까지 세 차례의 문서가 나왔고 그리고 2000년도에는 이제 여성의 권리에 관한 문서 이게 모든 교회에 배포되는 문서입니다. 네. 그 독일 교회의 덴크슈리프트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문서의 전통에서 본다면 교회들도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원칙적으로 태아를 보호하자라고 하는 기본적 원칙 그러나 독일 표현으로 얘기해서 노트팔 여성에게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여성을 먼저 구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고민. 그런데 여성에게 주어진 그런 긴급 상황이 어느 수위까지를 우리가 인정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들마다 견해가 다양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뭐 정책 토론이기도 하지만 뭐 가치를 얘기하는 토론이기도 하니까요. 지금까지는 좀 여성에 대해서 그 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다면 의사들의 뭐 낙태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이지만 업무로서 불가피하게 누군가는 낙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저 예를 들면 저는 분만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저의 역할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고위험 산모들을 치료하는 데 목표가 있고요.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위험한 상황에서 살리는 게 저의 역할인데 예를 들면 저보러 낙태하라 그러면은 저는 아마 상당한 혼란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사회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당연히 그러한 권리는 주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거꾸로 그러한 권리를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낙태를 할 기관이나 낙태를 할 의사가 있는 의사나 기관을 허가해서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줘야죠. 선진국에서 낙태가 허용된 국가에서도 낙태하는 기관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기관에서 낙태를 네. 하게 되고요. 우리처럼 개별 산부인과로 이렇게 몰려 있는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누구나 아무 의사나 다 낙태를 하게끔
하면은 사회적인 대혼란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의료법상으로 사실은 네. 이제 약간 이렇게 촘촘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은 게요. 전에 듣다 보니까 신학 전통에서는요. 저희는 생명 존중, 살인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사실은 초기 교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의 어떤 제국 종교가 되면서 제일 많이 신학자들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 기독교인들이 과연 살인이 너무나 예상이 되는 전쟁에 참여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개념이 Just War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전쟁.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굉장한 모순이죠. 네. 예, 전쟁이 어떻게 정의로울 수 있겠어요. 다만 제가 볼 때 중간 공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의사, 그러니까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의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임신 중단의 협조가 저스트, 그러니까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인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전문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면서 네. 명료하게 기준이 서 있는다면 예, 그렇다면 또 참여가 이거, 가능하지 예. 않을까. 네, 네. 좀 더 많은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가야겠죠.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번엔 좀 실제 사회 환경에서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낙태의 문제가 또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 경제적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국가나 사회가 못하는 걸 바로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실천적인 방안들도 한번 제시해 주시죠. 이런 개념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네. 그 생명 공간, 그 출산하고 또 수유하고 육아하고 이러는 모든 공간이 잘 마련된 사회라고 한다면 보다 좀 그 일단 생긴 생명을 지우지 않고 출산할 용기를 더 많은 여성들이 가지지 않을까. 비록 자기 선택권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생명옹호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는 결국 생명 공간이 확대된 공간이다. 네. 그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떻게 보면은 인공유산을 한다, 안 한다, 잘못했다, 했다, 죄를 졌다, 생명을 죽였다 이런 어떤 징벌적이거나 규정적인 비판의 자리가 아니라 모든 생명을 좀 살려낼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확장해서 사실은 인공유산 시술을 한 여성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거든요. 태아에게 대해서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엄청난 피해자고 사회 안에서는 우리나라 현행법에 의하면 범죄자거든요. 네. 이런 사람을 향해서 교회가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비난하기보다는 생명공간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스스로도 제시하고 사회에도 제시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산모 뱃속에 있는 태아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하나의 생명은 장차 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산모에게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 다소 책임적인 징벌적 구조를 더해서 공동 책임을 지게 하고 교회는 생명 옹호적인 윤리와 논리를 더 강화하고 국가사회는 이 생명을 출산하기까지 양육하고 교육하는 책임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회로 네. 나가도록 교회가 좀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모으면 오늘의 이 딜레마들을 많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에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사회적 자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 품과 그러니까 사실, 좀 비슷한 맥락이 있네요. 네, 네. 그 태아를 감싸는 게 엄마의 자궁이라면 그 엄마의 생명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자궁 역할을 교회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태아기형이다 그러면은 과거부터 한 그 가정의 부모가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 감당하는 게 전통적으로 있었고 유교 사상이 오래전부터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애를 때려서라도 가르친다. 마치 부모의 소유인 것처럼 아이를 때려서 가르쳐야겠다. 내 것이다라는 생각이 아주 이 사회에는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고 부모로서 그 아이를 잠시 맡고 있지만 그 아이에 대한 것은 그 현실의 부모의 소유는 아니거든요. 거꾸로 우리 그런 아이가 부모의 소유다라는 사고방식 때문에 여러 가지 극단적인 선택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설사 내가 키우지 못하더라도 이 아이는 어딘가에서 자라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 좋은 부모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이 사회 전체에서 양육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혹시라도 장애가 있거나 기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라면 이 사회에서 같이 키워나가고
성숙돼서 나갈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일 확률이 많습니다. 어떤 어느 곳으로 가서 자라든 간에 여기가 제3국가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 국가에 해당되지도 않고 비교적 잘 자랄 수 있는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꼭 내가 키우지 못하면 얘가 사라져야 된다는 판단은 좀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겠는가라는 네. 생각이고요.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죠? 구세군인 네. 경우에 제가 두리홈이라는 데서 제가 자원봉사를 한 2년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하고 싶은데. 두리홈? 둘이, 그러니까 두 사람. 네. 엄마와 아가라는 의미에서 두리홈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세상이 핵가족 단위로 그 자녀를 양육하기 너무 열악한 상황에 있는 그 상황의 후기근대 사회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 정말 벼랑 끝에 몰린 엄마가 아기를 낳는 결정을 했을 때 아무런 지지 기반이 없을 때 그 두리홈은요 일단 뛰어들어오면 2년을 그냥 무상으로 있게 해주는데요. 임신 기간 1년과 이후 1년을 있게 네. 해주는데 그동안 그 크리스찬 전문가들이 모두가 다 자원봉사를 해서 이 산모 아기를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낳는 결정을 하는 그 모든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지지 기반이 되어주시고 이후에도 이 아이를 내가 키울 것인가 입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선택지도 많은 전문가들이 네. 도와주시고 하는 걸 제가 보면서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떤 생명 공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가 14곳밖에 안 된답니다, 전국에.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이제 있어야 될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은 그냥 일반 사회에서 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아가야 된다. 그게 사실은 교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뭐 생명 공간 말씀해 주셨고 다 좋은데 사실 사회에서 복지 행정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 도와야지 어디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돕겠는가 사실 그런 고민이 먼저 돼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예. 더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좋을까요? 그러니까 네. 이런 미혼모 이런 시설 같은 경우도 사실 잘 알려져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성기는 그 미혼모 시설은 에란원이라고 해가지고요. 아마 거의 우리나라 최초에 생긴 미혼모가 그 싱글 페런트를 보호하기도 하면서 아예 이제 임신, 출산, 양육까지 이제 지원, 그 아이랑 같이 살면서 독립할 수 있는 자리 기반까지 직업훈련까지 키울 수 있는 그런 단체인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잘 교회에서 알려지지도 않고 사실은 관심들이 많이 없죠. 심지어 우리 성기는 우리 교회 교인들조차도 관심을 많이 안 가지시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전 교회들이 좀 이렇게 관심 가지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베이비박스라고 또 들어보셨을 텐데. 베이비박스요? 네, 예, 네. 베이비박스도 제가 뭐 후원하는 그런 기관 중에 하나인데 교회가 말로 말과 혀로만 이렇게 뭐 사랑하고 이웃을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천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버려진 아이들. 정말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버려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 아이들을 키워냅니다. 이제 베이비박스 그 교회에서 일단 키워내고 이제 나중에 시설로 가겠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일반 국민들한테 기대하는 게 아니라 교회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네. 후원해줘야 되고요. 교회가 나서서 그런 일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그렇게 버려지는 아이들이 그 국내와 해외가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아까 독일 아까 교수님께서 박 교수님께서 독일 사례를 독일 교회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 이제 하셨는데 독일에도 베이비박스 있습니다. 베이비박스가 독일에 거의 100개가 됩니다. 100개가 있는데도 우리나라에 딱 두 개 있습니다. 베이비박스 거기에 버려진 아이들보다 훨씬 적어요. 지금 우리나라 베이비박스는 거의 300명, 1년에 300명이 들어옵니다. 근데 독일은 100개가 있는데 겨우 몇십 개가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교회가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이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입양에 대해서 너무 교회들이 좀 관심 가지시고 좀 앞장서셔야 됩니다. 입양. 왜냐하면 그냥 아이들 시설에서만 키우면 끝나나. 아니 그 시설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그냥 낳고 키우면 끝나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뭐 많은 미국이나 유럽 사회에서 이렇게 낙태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같이 입양이나 같이 보호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사회 안전망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입양이 너무 적어요. 입양하면 되지 뭐 고아원 뭐 보내면 돼. 그러나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지 않고 있습니다. 입양은
우리나라는 네. 그렇게 되려면 그 특히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경우에 이제 인식 변화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단 혈연에 대한 예, 이제 애착이 되게 강한 부분이 있는데다가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순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신앙적으로 이제 신앙 고백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기들에 대한 어떻게 말하면 정죄의식 같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겹쳐져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많은 경우에 입양은커녕 이제 그런 시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오는 것조차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사실 참 많으시거든요.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를 좀 더 첨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냐 아이를 중절할 거냐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만드는 것은 여성 자신이 아니라 우리 사회나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공유산 시술의 빈도를 보면 미혼 여성들이 약 한 48% 정도 되고 기혼 여성들이 거의 절반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은 뭐를 뜻하느냐면 미혼 여성들은 아기를 낳기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고 거기에는 미혼모에 대한 차별과 편견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양을 꺼리는 문화 버려지는 아이들이 돼버리는 거죠. 이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용기를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 한 측면이고 기혼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하나나 둘을 키우는데도 지금 힘드는데 또 하나가 생겼다. 이 아이를 내가 책임 있게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사회가 키우면 안 되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왜냐하면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키워내는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을 거의 개인에게만, 가정에게만 맡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최근에 인공유산 문제를 논의하게 될 때 가장 큰 주제가 여성의 사회 경제적 환경 문제도 하나의 요인으로 고려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사회 경제적인 압력을 받지 않고도 아기를 낳아서 자기가 힘껏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인공유산은 네. 훨씬 줄어들 것이다. 만약 그런 환경 없이 아이를 무조건 낳으라고 하게 되면 그 여성과 아이는 훨씬 곤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나 교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네.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내부의 어떠한 그 교육적인 측면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배우는 그 신앙교육하고요.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제 접하는 세계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떤 사회학자 말에 따르면 이제 육체문화, 를 접하고 있는 시절이라고까지 네. 얘기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성이라는 부분을 그 소위 말해서 어른들이 생각하는 단계 말하자면 이제 모르고 있다가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그러면 살아가는 이런 성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자아가 형성이 되기도 전에 매체 환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성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왜곡되게 노출이 되어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정죄하는 방향으로만 이제 교육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갈등 속에서 이제 많은 기독교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반수 이상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노출이 되어서 어떻게 말하면 글쎄요 정죄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방식으로만 자꾸 숨어드는 방식으로만 일들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이야기를 하셨길래 네. 기왕이면 교회 안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관계적인 사랑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잘 이야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생명보호에 대한 부분도 강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거기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뭐 주일학교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주일학교 하고 또 목사님들 설교하시고 그럴 때 뭐 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교육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게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분명한 기준과 관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성에 대해서 뭐 알려주고 뭐 이러면 이렇게 이런 원인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 이게 아니라 이런 팩트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미디어니 뭐니 너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많고요. 세상에서 이미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그걸 하려는 게 아니라 분명한 성에 대한 윤리, 의식,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기독교적인 관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들어가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제 팩트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세상과 달라질 게 네. 없어지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예. 하나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성이 재생산하고 연결되었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현상은요. 성과 재생산은 항상 연결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 문화로 이미 접어들어 있거든요.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원칙적인 걸 바뀔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기독교는 항상 그 소위 말해서 그 상황을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신학이 만들어져 왔었는데 성윤리의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기존의 인류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얘기를 할 경우에 전혀 실효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박충구 교수님이 목사로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네. 나는 오늘의 교회가 이런 지금 인공유산이 사실은 비공식적으로는 거의 100만 건까지 1년에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특히 산부인과 협회 회장님의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또 국가의 공식적인 통계는 5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교회가 뭔가 이렇게 그 가로막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도할 만한 그러한 어떤 도덕적 지금 엄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법례 그리고 확신 있는 어떤 성에 대한 이해 이런 규범들을 가르쳐 왔느냐라고 질문하면 좀 부끄럽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는데 배운 바가 없고 네. 또 제가 읽은 책 속에서는 제 감정에 배반되는 이율 배반이 되는 아주 진부하고 낡은 얘기들밖에 없고 그렇다고 조금 진보적인 것을 찾아보면 그것은 교회에서는 배타적으로 밀어버리는 내용들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앞으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이 사회 속에서 기능을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오늘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단적 차원이 책임의 영역을 사회 윤리적 지평이라고 하는 이 관심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교회를 자꾸 키워나가고 교인들 불리고 강해지고 많아지고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췄지 정말 기독교인의 삶을 다양한 측면에서 관리하고 안내하겠다고 하는 그런 원칙을 네. 실천한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네, 제가 네, 볼 때는 네.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구조는 생명을 옹호하겠다고 하는 원칙 그거는 포기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원칙만을 가지고 이런 상황을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그 원칙을 가지고 계속 관철해 나가게 되면 결국은 여성에게 엄청난 곤경과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목회자들이 원칙을 얘기하는 건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데 여성의 곤경의 문제는 별로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기독교가 오히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지지 그 보호하려고 하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내 옆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여성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태도는 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 점을 좀 발전시켜야 하고 동시에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어느 선에서 제한할 것이냐 이 문제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여성의 모든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을까? 저는 현재 미국이나 뭐 프랑스나 영국, 독일 네 가지 입법 사례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나라는 대부분이 8주 내지 12주 이내에는 여성에게 자기 결정권을 주지만 그 이후에는 상담이나 여러 절차를 거쳐서 그 결정이 합법적이고 타당한지 검토를 하게 되고 삼삼분기라고 하는 거의 인간이 다 된 태아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못 대게 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생명 존중의 원칙을 지키되 보다 합리적인 사고로 좀 보완하실 수 있는 여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수영 교수님부터 해주실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논의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굳이 논의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게 하는 굉장히 아이디어란 꿈을 꾸고 있는 네. 중인 건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가 그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후기 근대는요 더 이상 핵가족 단위로 문제를 해결하기엔 굉장히 여러모로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놓여있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점에서 저희가 원래 교회론적인 접근, 즉 교회는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하는 형제 자매라는 굉장히 커다란 오이코스, 가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저희는 출발한 공동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근대에서 와서 이제 핵가족 단위로 또 근대 개신교 담론이 가족을 쪼개놔서 그렇지 사실은 저희들의 유산 안에는 함께 생명연대로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커다란 의미에서의 그 가족 공동체라는 교회 인식이 충분히 저는 풍부한 유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지역교회 단위이든 예, 아니면 이슈별이든 저는 이 교회가 이렇게 보다 큰 가족으로서의 네. 예, 이 생명과 생명의 충돌 상황, 갈등 상황을 마주하고 예, 그 여성이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안전한 그 이쪽의 안정망을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공동체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주 교수님. 저는 교회가 이제는 좀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물질을 더 중요시하는 사실 말로는 물질을 중요시한다고 안 하지만 실천으로 다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천이 정말 이게 물질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에서 다 하고 있는 뭐 이런 복지 행정을 교회에서 도맡아서 할 필요는 없고 교회에선 정말 위기 상황에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앞장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런 실천을 좀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이 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본인들이 앞장을 서줘야 되는 거죠. 목회자든 아니면 우리 교인들이든 모두 앞장서가지고 정죄하지 말고 일단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걸 정죄하려고 하는 데에서 항상 갈등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정죄하지 말고 일단 좀 실천하는 모습을 본인들부터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시죠. 네. 모든 생명이 보호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원칙 저는 100%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앞으로 성교육이나 여러 가지 관계, 가정 혹은 가족관계 혹은 부부간의 성관계 이런 문제에 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원하지 않는 아기, 그야말로 피임을 하기도 했지만 생기는 아기 그리고 약 한 절반에 가까운 이 미혼모 상황 누군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임신들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들 이런 사전 교육에 교회가 어떤 힘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고 네. 저는 자꾸 사후 처방의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여성의 권리나 여성의 지위나 여성의 존엄성이나 여성의 자유나 자결권을 자꾸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태아의 어떤 지위도 중요하지만 여성으로서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 양자가 갈등 관계에 있을 때 고민하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고 네. 만약 온다면 저는 좀 여성 편에 자꾸 서고 싶은 거죠. 제 입장. 네. 홍 교수님은 태아 편에 서고 싶으신 거고. 알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그동안은 낙태 문제를 주제로 많이들 논의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헌 불일치 판결이 났는데 그 낙태 합헌 불일치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예를 들었던 건 뭐 강간이라든가 뭐 사춘기 고등학생의 임신이라든가 좀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예들을 많이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유산이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경우들은 그리고 유산을 고민하는 많은 경우들은 거꾸로 약간 제가 단순한 예를 들었지만 첫째, 둘째가 있는데 셋째를 임신했다거나 아니면은 그동안 한 5년 동안 아이가 많이 큰 상태였는데 예상 못했는데 40 전후에 돼갖고 갑자기 아이가 생겼다거나 이런 게 현실적으로는 더 흔한 경우가 아닐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는 앞으로 이제 논의가 그동안의 주제가 낙태였다면 앞으로의 주제는 생명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에서의 관심사는 생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한 명의 생명을 더 실천적으로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또 아니면 바깥에서 다른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입양해서 입양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사회적인 문화 운동도 같이 리더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낙태를 선택하는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기가 약간 태아기형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피검사를 했는데 태아기형이다. 그러면은 엄마는 일단은 이번에 임신을 유지하고 싶지 않은데요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검사해서 나오는 아이들의 98%는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두려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노력들, 네. 그러한 생명운동을 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네분 모두 그 생명보호라는 인류의 어떤 보편적 가치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거죠. 네. 낙태를 어떤 여성이 즐겁고 처음부터 원하겠습니까? 교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 논의를 시작으로 조금 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네 분께서 조금 더 힘써주시길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낙태죄 헌법불합치, 과연 한국교회는 어떤 고민을 안고 있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20년 연말까지 우리에겐 이제 새로운 숙제가 남은 건데요. 이걸 계기로 해서 한국교회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특집 좌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